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향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건가요? 아직 뭐. 그럼 왜 올랐대요? 그거요? 수급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네. 네. 내가 고객이야? 자, 다시 좀 풀어봅시다.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미증시가 상승 출발한 요인은 경제체계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왔고,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 치료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S&P500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스닥이 갑자기 장 초반에 밀려내렸던 요인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목표 주가도 애플뿐만 아니라 퀄컴을 비롯해서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그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밀려 내렸고요. 그 뒤로 그냥 횡보하는 그러다가 뭐 길러드 사이언스와 관련돼 가지고도 일부 그 투자은행들에서 이거 확정된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보도만 믿고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박권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장 오후 들어서 그 한 2시 정도에 뭐가 나냐면 연준에서 그 지난주까지 주간 단위로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1,500억 달러로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건 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이게 주식시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채권시장을 위한 조치였었거든요. 근데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러한 경향들을 좀 보였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나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키웠었죠. 근데 지금 사실 경제 쪽에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지켜봐야죠. 그거는 일단은 계속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좀 매물이 출혈되긴 했지만 그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 근데 장 막판에 갑자기 튀어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지만 2% 정도 내외 1.몇%에서 3%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텍사스 쪽에서 그 경제 개발 경제 재개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발표 직후에는 뭐 별 영향이 없다가 옵션 만기일 앞두고 장 막판에 갑자기 매물이 수입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올라갔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게 미증시가 1에서 3%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를 크게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그 부분만큼의 그 뒤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팩트 체크를 하나 좀 해봤으면 좋은 게 이제 경제 재개하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시간이나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저기 그 소속의 주지사들이 있다면서요? 네네. 네. 근데 여기에 대놓고 거기는 이제 사회적 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네. 거리두기 잘 지키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꾸 저기 저 그 트윗을 통해 가지고 경계 재개를 요구하라고 부추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발표를 했잖아요. 3단계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1단계를 보면 얘네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 2, 3단계로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야 너네 1단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경제 재개해라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트위터에다 계속 날리니까
일부에서 보도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 경제 재개를 위한 시위를 조장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려. 난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 의회 쪽에서 좀 주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 좀 요상한테 통영이다 그렇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보면 그 애플이나 애플이야 뭐 투자의견 하향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거는 밀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블리자드나 EA 스포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혜를 받을 애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즈라든지 넷플릭스, 아마존, 그다음에 줌비디오 이런 애들이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가 재개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밀린 반면에 금융주라든지 국제 에너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레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좀 더 올라갔지 장 마감 직전까지는 한 3%, 5%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 처음에 시간으로 거의 한 15%, 16%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이고. 그 국제유가가 지금 17달러입니다. 이게 그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해외 선물을 하실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만기를 앞두고 이게 롤오버 자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그 거래량이 만약에 지금 현재 5월물이거든요 이게 5월물보다 6월물이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막 앞두고는 그럴 때는 6월물로 그 시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달러보다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24달러 이게 6월물인데 롤오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갖고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24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보통 과거에 헤지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이렇게 슈퍼 콘탱고가 크게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월물이 그 다음 월물이 큰 폭의 그 다음 월물하고 지금 월물하고 차이가 크다. 스프레드가 큰 경우에. 네, 스프레드 큰 경우. 가령 뭐 돈이 많은 정말 많은 헤지 펀드가 현물을 사 가지고 현물을 지금 현재 17달러니까 현물을 산 다음에 이거를 유조선에 보관을 하고 유조선을 빌려서 보관을 하면 그 유조선 보관료가 하루에 한 3만 7천 달러니까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물을 매도를 쳐요. 그러면 그 보관료는 그 다음 월물까지니까 뭐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보통 그렇게 해요. 그게 안전 마진이거든요. 그게 하루에 그 정도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하루에. 하루에 4천만 원.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큰데. 근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 뭐 몇억 불짜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해상의 유조선들이 지금 기름을 가득 데우고 그 둥둥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렇게 유조선을 현물을 사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현물로 넘기면 안전마진이 드는데 왜 안 하냐? 수요가 안 될까 봐. 그렇죠. 수요가 안 되면 계속 보관료가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때문에 즉 이건 뭘 상징하냐면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그 공급 감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단의 문제라는 거죠. 수요단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 그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되는 지표는 뭐가 있어요?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물론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실적 발표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2월 19일 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전에도 밸류에이션이 높다 미국 증시 좀 위험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19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19배가 넘었습니다. 아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급격하게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올라가고 분모가 많이 쪼그라들었군요. 네. 이거 그리고 과거에 보면 과거 패턴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되게 높으면서 그 마이너스 폭이라든지 플러스 폭이 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S&P 500 기준으로 YOY로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2분기는 마이너스 27%. 3분기도 마이너스 10%, 4분기도 마이너스 5%. 이래버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은 상승 요인보다도 하락 요인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주가는 둥둥 떠다니니까 하도 오르대서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일부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거를 뭐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